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예술사 최인우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곳은 수정전과 경혜로입니다. 네, 일단 이 건물은 수정전이고요. 이 건물은 조선시대 때 학문을 연구했던 곳입니다. 네, 이 건물에는 월대가 있는데요. 월대가 있는 걸로 봐서는 왕이 자주 방문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건물에 예전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집현전입니다. 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면서 다시 지어지면서 집현전의 이름이 수정전으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정전은 조선시대 관내각사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개의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 건물과 얽혀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신석주일화입니다. 네, 조선시대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신숙주라는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신숙주가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다가, 수정전에서 잠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세종대왕이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용포를 신숙주에게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날, 신숙주는 자신의 몸에, 용포가 덮여져 있는 걸 보고 놀랐겠죠. 네. 왕밖에 못 입는 옷이 자신한테 덮여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날, 신숙주는 세종대왕한테 세번 절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숙주는 세종대왕이 죽을 때, 세종대왕이, 자기 아들 단종을 잘 부탁한다고 부탁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단종이 몸이 약해 일찍 죽고, 문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신숙주는 바로 배신을 하고 수양대군 쪽으로 붙는 이런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네, 그래서 숙주나물이 신숙주의 이름을 따서 숙주나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빨리 숙주나물이 빨리 쉬니까 신숙주처럼 빨리 배신하고 숙주나물 빨리 쉬니까 그래서 신숙주의 이름을 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동합시다. 네, 이 건물은 경혜루입니다. 네, 경혜루는 연회를 하거나 여기서 무관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예쁘죠? 배경이. 네. 네, 경혜로 밑에 있으면 기둥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둥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많이 사용됐고요. 이 기둥이 총 48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24개가 원기둥, 나머지 24개가 사각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원기둥은 하늘을 상징하고 사각기둥은 땅을 상징하여 이 모양은 천원지방을 상징합니다. 네, 천원지방은 원은 하늘, 사각형은 땅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붕 위에 보시면 조그만한 모양이 있는데요. 모양을 가진 형체가 있는데 이 조각상의 이름은 잡상입니다. 잡상. 네, 잡상은 잡상에 대한 아예 잡상은 귀신을 일단 쫓아준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잡상에 대한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어느 사람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네, 그 사람이 잘 때마다 맨날 악몽을 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안 좋은 악몽을 많이 꾸겠죠. 네, 그래서 중국 황제는 건물 지붕 위에다가 잡상을 설치합니다. 네, 놀랍게도 잡상을 설치한 뒤에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 잡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애로는 경복궁에서 제일 많은 잡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할 때 흥성대원군이 경애로 연못에 두 마리의 청동룡을 넣어놨는데요. 연못 그 경애로 앞에 연못에.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청동룡 중두개중 하나밖에 발견이 안 됐다 합니다. 네, 그 나머지 한 개의 청동룡은 아마 승천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경애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구정적 이야기입니다. 네, 옛날 조선시대에 구정직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구정직이라는 사람은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구정직이라는 사람은 계급이 매우 낮았어요. 조선시대 때 경애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네, 구정직이 너무 경애로에 들어가고 싶어서 늦은 밤에 몰래 담을 넘어서, 네, 옛날에는 경애로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대요. 네, 그 담을 넘어서 경애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풍경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을 때, 네, 그 구정직은 세종대왕한테 딱 걸리게 됩니다. 네. 세종대왕한테 걸린 구정직은 매우 당황했겠죠? 네, 그리고 되게 무서웠겠죠? 네. 그, 높은 계급만 들어갈 수 있는, 경애로를 자기가 침투해서, 큰 벌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네, 매우 겁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네, 벌을 내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 하십니다. 네. 구정직은 처벌이 싫으니 일단 노래를 부르고요. 네, 노래를 아주 잘 불렀다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노래를 부른 직후, 바로 중국의 역사서인 춘추를 외우라 하십니다. 네, 춘추가 외우기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런데 구정직은 성실한 대신이어서 춘추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정직을 보내줬어요, 세종대왕이. 그 다음날 구정직은 갑자기 특급 승진을 합니다. 네, 엄청난 자리까지 올라가요. 네, 그래서 다른 내신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매우 반대를 하겠죠. 갑자기 낮은 계급의 대신이 높은 계급까지 올라왔으니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래 그러자 네, 세종대왕님께서 네, 다른 신하들에게도 춘추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외워보라 하십니다. 네. 다른 대신들은 외우지 못하죠. 네, 구정직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구정직은 그렇게 특급 승진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네,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저희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